3월 17일 주식 프리뷰입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 삼이갑기, EDGC, 한국토지신탁, 현대일렉트릭입니다. 먼저 삼이갑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이갑기 기업 개요를 살펴보면요, 58년에 설립된 종합악기회사입니다. 그래서 국내 최대의 종합악기회사이고요. 시가총액 1,507억 정도고 일봉상에서 봤을 때 저점 이렇게 높여가고 있고 살짝 눌렸다가 오늘 장대 양봉 5%짜리 양봉 하나 만들어줬습니다. 최근 이렇게 추세를 봤을 때 기관들의 거래는 거의 없는데 외국인이 조금씩 매집해온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최근에 좀 주목할 만한 뉴스는 2월 26일에 재무 개선을 위해서 1,100억 원 정도 남창동 빌딩 매각했다는 뉴스하고 1,200억 정도의 채무 보증을 결정했다. 그래서 남창동 빌딩 팔아가지고 수완 에너지에 채무 보증 이제 한 것 같아요. 자기 자본의 53.53%이기 때문에 삼이갑기 입장에서는 회사에 어떤 사활을 걸지 않았나, 에너지 부분에 어떤 사업 확장에 사활을 걸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추세적으로 봤을 때요, 큰 그림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고점에서 고점 이렇게 쭉 이어봤을 때 지금 머리 맞고 내려오는 이제 그런 형국인 것 같아요. 단기적인 추세는 상방이긴 한데 머리 맞고 내려올 수도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 그림 확대해서 보면은요, 바닥 형성은 여기에서 원 바닥 형성됐고요. 그리고 한 요 정도에서 투바닥이 형성됐어요. 투바닥이 형성됐다고 하는 근거는 요쪽 부분, 그리고 요쪽 부분이 이제 투바닥으로 이제 자리 잡고 추세적으로 요 시점부터 추세가 시작되었어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추세가 꺾여서 힘이 없으니까 거래량도 없고 어떤 모멘텀이 없어서 골파기가 자주 나오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여기에서도 골파기가 이런 식으로 나왔고요. 그래서 여기서 바로 올려줬으면 더 빨리 갔을 텐데 결과적으로는 이 짧은 구간에서 이렇게 쌍바닥, 저점 높이는 쌍바닥 형성하면서 이 골파기 부분을 돌파를 했어요. 그림을 좀 다 지우고 이제 다시 추세만 그어서 보면요, 그래서 추세가 이 종목은 현재 이런 식으로 이제 형성되고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가격이 좀 눌릴 수 있는 부분들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요 정도 부분을 확대해서 보면요, 나름 요 봉이 기준봉으로 이제 삼을 수 있는 이제 그런 봉인 것 같고요. 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래량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뭐 급등보다는 좀 횡보가 좀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 지금 현재 시가에서 이런 식으로 좀 점진적인 횡보가 한 1,595원, 예, 1,595원 정도까지 한번 나온다고 봐지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한번 매수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595원 정도 자리. 그리고 손절은 이제 뭐 요 추세선 이제 크게 벗어나면 바로 손절, 내지는 진짜 좀 여유 있다 그러면은 뭐 한 1,515원대 요 봉의 저가 라인까지, 아니 시가 라인까지는 한번 봐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은 EDGC입니다. EDGC도 기업 개요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기업 개요는 나이스 검사 등 유전체 분석과 액체 생검 진단을 주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회사이기 때문에 재무는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일봉상으로 봤을 때는 여기 121선 이제 터치하고 머리 맞고 내려왔는데 이 종목도 저점은 단기적으로 이렇게 높여가고 있어요. 주봉상으로 봤을 때는 120주봉 위에서 이제 놀고 있는 이제 그런 형국이고요. 최근에 이제 오늘 이제 코로나 진단키트 체코 진출 이런 뉴스가 나와가지고 조금 크게 됐는데 재무적으로는 조금 좋진 않아요. 그래서 뭐 단기적인 이제 그런 이슈로만 접근을 이제 하는 게 조금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EDGC도 차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한번 보면은요, 지금 요 종목은 좀 특이하게 추세를 만약에 이렇게 하락으로 봤다고 하면은 이제 좀
좀 긍정적으로 보지 않을 텐데, 제가 보는 관점은 이렇습니다. 지금 추세가 이런 식으로 급격하게 꺾이다가, 거래량이 좀 만족할 수준은 안 되지만은, 이제 조금 터졌어요, 조금. 원래 상승하려면 이 정도 터졌어야 되는데, 조금 터졌죠. 하지만은, 이 단기적인 추세에서 가격의 변곡이 와 좋기 때문에 살짝 눌린 다음에 뭐 짧은 순간에 한10% 정도 내외에 뭐 수익을 한번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요 종목도 계단식 바닥 이론에 의하면은 여기가 원바닥이 되겠고 요 정도가 그리고 제가 보는 푸바닥은 한요 정도 요 정도 라인이 투바닥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으면은 이제 뭐 추세가 확실하게 돌렸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가격이 하락한다는 전제 하에서 가격이 밀린다면 요봉 정도를 이제 가격의 기준봉 최근의 기준봉으로 잡고요. 그래서 요 정도 라인 4,455원 정도 라인을 손절가로 잡고 가격이 이런 식으로 밀렸을 때, 지금 이 부분이 투 계단 바닥이거든요. 이 부분이. 그래서 앞으로 형성될 게 이런 식으로 주가가 하락으로 좀 형성된다면, 이런 자리, 4,455원 내지는 4,370원 자리, 요 정도가 매수, 이제 자리라고 보고요. 매수하고 나가지고 4,455원을 종가로 이탈한다면 이제 던지는 이제 그런 종목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 뭐 점진적으로 주가가 이런 식으로 조금씩 밀리다가 이 자리에 왔을 때 반등이 이렇게 오고 481선 라인에서 이렇게 저점 확인을 받으면은 이렇게 슈팅도 줄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다음은 한국토지신탁입니다. 한국토지신탁은 제가 예전에 한번 좀 오래전에 배당주 하면서 좀 배당 많이 주는 회사라서 한번 봤던 회사고요. 그때보다 뭐한 100원, 200원 정도 올라져 있는 것 같긴 한데 한10% 정도 되겠죠? 뭐 많이 오르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부동산 신탁업 하는 회사고요. 시가총액 5,277억입니다. 부동산 하는 회사라 재무적으로는 상당히 탄탄할 것 같고요. 일봉상에서 봤을 때 이렇게 긴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가끔씩 이렇게 눌리는 골파기 자리도 좀 나오는 것 같고요. 재무적으로 봤을 때 이제 한 2,500억 내외에 흑자도 한 1,000억 정도 내외 나는 이제 그런 회사인 것 같아요. 3월 11일에 좀 뉴스 나왔던 것은 뭐 한국토지신탁 올 상반기 대전 유천동 가로주택 정비 사업 시공사 선정 예정이다. 뭐, 요런 사업들. 그래서, 이번 정부가 이제 주택 공급 활성화, 공급량을 절대적으로 이제 늘리겠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런 정책적인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한국토지신탁도 그림을 조금 크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긴 하락에 이제 어떤 추세는 끝냈고, 그래서 예전에 이런 추세를 끝냈기 때문에 제가 12월인가 1월 정도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한 1,800원 정도 하는 자리에서. 그래서 추세적으로 끝냈고, 최근에 이렇게 슈팅 주고 이렇게 심하게 눌러버렸거든요. 예, 근데 눌려버렸기 때문에 좀 힘이 안정적으로 잘 받아졌고, 481선 위에서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다지고 있는 이제 그런 과정인 것 같아요.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요 정도 부분을 한번 확대해서 보죠. 그래서 계단식 저점은 한요 정도가 원 계단이 되게 원 바닥 계단이 되겠고요. 그리고 한요 정도 라인이 투바닥 계단이 될것 같아요. 여기 오버슈팅, 언더슈팅이 좀 나왔던 자리인 것 같고, 여기에 이제 저점 찍고, 저점 두번 정도 찍으면은 제가 추세로 전환한다, 이런 말씀 드린 적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추세 가지고 가고 있어요. 그래서 가격이 이렇게 급등했다가 이렇게 내리더라도 추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종목은 계속 추세 타고 가는데,
여기에서 추세를 이제 벗어났어요. 그러면 추세를 이런 식으로 그려본다면은 얘는 요렇게 요렇게 좀 눌려도 이제 괜찮은, 왜냐하면 481선 근처에서 놀고 있기 때문에, 눌리더라도 481선 근처에서 놀고 있고 121선이나 241선이 탄탄하게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다시 뭐 추세 상승으로 한번 돌려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단기적인 요 부분만 또 봤을 때는 여기가 원 바닥 저점이 되겠고요. 한 요 정도가 투 바닥 저점이 되겠죠. 그렇다면은 요 종목은 또 여기에서부터 이런 식의 추세가 형성되지 않을까. 그래서 가격이 요런 식으로 좀 눌렸을 때 한 2060원 정도 라인까지 좀 눌린다면 매수 타점이 좀 될 것 같고요. 손절 가격은 뭐 한 2030원 라인 정도 이렇게 손절을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 종목 같은 경우에는 박스권에서 움직이는 것도 참고로 좀 예상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 게, 여기하고 요 정도 라인에서 박스권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도 볼 수 있어요, 최근에는. 그래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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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다가 좀 이렇게 눌릴 때, 그래서 뭐 요 한 481선 근처에서 한번 잡아 보겠다, 예, 그런 전략도 괜찮을 것 같아요. 혹은 481선 아니면 난 1990원대, 1990원대나 2000원 정도에서 잡아보겠다, 이런 전략도 괜찮으실 것 같고요. 그래서 첫 번째 전략을 취하실지, 이런 두 번째 박스권 전략을 취하실지 한번 선택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현대일렉트릭입니다. 현대일렉트릭도 예전에 한번 해드렸던 것 같은데, 요 종목은 오늘 이제 그 프리뷰 해보는 종목 중에서 그래도 좀 제일 괜찮게 보고 있습니다. 기업 계열은 이제 현대중공업 기업 집단에 속한 이제 계열 회사고요. 그래서 중전기 사업 본부, 그래서 중전기 사업을 하는 에너지 종합 에너지 솔루션 회사,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일봉상에서 봤을 때 저점 높이면서 저점 꾸준하게 이렇게 완만하게 높이고 최근에 이렇게 약간 들어주는, 상방향으로 좀 급격하게 틀어주는 이런 모습 보였어요. 오늘 6% 이상 급등을 했고요. 시가총액 7,768억 원 정도고요. 재무제표 봤을 때 2019년까지만 하더라도 2년 연속 적자를 크게 봤는데, 작년에는 이제 726억 흑자로 돌려섰습니다. 그래서 이익 개선이 이제 본격화되겠다라는 이제 뉴스가 2월 18일에 떴고요. 목표가는 24,000원 정도 제시를 했어요. 차트를 한번 살펴보면은요, 차트를 크게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이런 이제 중공업 관련된 주들은요, 이렇게 하락을 하기 시작하면 끊임없는 하락을 하게 되겠고요. 한번 또 돌려주기 시작하면은 또 한동안 상승 쪽으로 이렇게 주가를 상방으로 쭉 은근하게 올려주는 이제 그런 이제 종목이라고 봐집니다. 제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 중에 현대건설기계 이런 종목들도 이런 유하고 이제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저점 찍고 이렇게 바닥을 이제 다지고 이렇게 상방으로 이렇게 틀어가는 이제 모습이고요. 이 부분 조금 확대해 볼게요. 그리고 오늘 좀 주목할 만한 점은, 자, 전고점이 꼴이 다른 거로 치더라도 여기였는데 이 부분에서 돌파가 나왔죠. 전고점을 돌파했다는 거는 안착 후에 다시 한번 좀 더 슈팅을 주겠다,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추세는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요. 여기에서 이렇게 각도를 이렇게 틀어버렸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급한 각도로 이 종목이 계속 갈 것인가? 저는 그렇게는 보지는 않고요. 지금 이제 수준에서 좀 좋은 시나리오는, 가지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좋은 시나리오는 뭐 한 봉 절반 정도 뭐 이렇게 눌린 다음에 2,150원 정도, 21,500원 정도 라인까지 좀 살짝 눌렸다가 24,000원까지 한번 쏘는 이제 그런 시나리오도 한번 잡아볼 수 있겠고요. 지금 현재 추세대로라면은 저점 라인이 요 부분에서 원 계답 바닥 형성됐고요. 그리고 여기서
후 바닥이 형성이 됐어요. 여기 바닥 형성된 게 보이시죠? 그죠? 지금 얘 전에 이제 찍었던 것까지 치면 3 바닥이에요. 원 바닥은 여기지만은. 그래서 이 부분에서부터 추세가 이렇게 상방으로 이렇게 틀어졌다. 이렇게 보면은요. 가격이 좀 눌린다면은, 좀 세게 눌려준다면은, 한 이 정도, 한, 뭐, 한, 요렇게 좀 완만하게 잡으면은, 19,000원 정도까지, 24,000원까지 갔다가도 다시 19,000원 정도까지, 눌려주면, 요런 자리가 이제 매수 타점이다. 뭐, 바로 가면 어쩔 수 없는데요. 조금 눌려줄 때, 요럴 때 한번 잡아보시고, 19,000원 정도 라인요. 그리고, 요봉이 나름 기준봉이 되거든요. 요봉. 그래서 요봉의 저가 라인, 18,800원. 18,800원은, 손절 라인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라면 이 종목이 뭐 이렇게 바로 갈 수도 있지만, 바로 갔다가 이렇게 지금 이 가격보다 이렇게 좀 내려와주면, 뭐, 한 요 정도 가격대 한 2만원 언더 라인에 이렇게 만약에 가격이 온다면 이제 분할로 이렇게 매수를 좀 했다가 좀 지켜볼 것 같아요. 한번 가면은 계속 가는 애들이거든요. 이런 애들 현대일렉트릭 같은. 네, 오늘은 4종목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